어떤 카메라든 일단 화질 좋게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자기가 선호하는 편집기에서 편집을 하고 루머 버전으로 불러와서 HDR 영상으로 출력을 해줘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업로드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매입니다. 오늘은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가지고 루머퓨전 앱을 활용해서 유튜브에 4K HDR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하면서 HDR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집 또는 출력할 수 있게 아이폰 12 시리즈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플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된 게 일반 유저들이 HDR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발빠르게 그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한 앱이 있는데요. 바로 루머퓨전이에요. 루머퓨전에서 이제 HDR 동영상을 편집하고 출력하고 출력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이폰 12 시리즈가 아닐 경우에도 어떻게 HDR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께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아이폰 12 시리즈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HDR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 영상을 iMovie로 불러와가지고 다양한 뭐 컷 편집이라든지 뭐 꾸미기 작업들을 해서 출력을 HDR 동영상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은 아이폰 XS이기 때문에 아이폰 XS나 뭐 기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오즈모 포켓, 매빅 미니, 오즈모 액션 등을 이용해가지고 HDR 카메라가 아니 다른 카메라들을 활용해가지고 HDR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이폰 XS로 촬영을 한 다음에 블로에서 불러와가지고 컷 편집 꾸미기 뭐 음악 뭐 필터도 넣고 뭐 다양하게 꾸며줍니다. 평상시대로 블로 앱으로 다 영상 작업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루머퓨전으로 이제 갑니다. 루머퓨전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프레임, 해상도, 그 다음에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HDR10bit라는 항목이 있어요. HDR10bit를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블로 앱에서 출력한 영상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제 재생을 하게 되면은 뭔가 색상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투명도가 증가된 그런 색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색상 편집을 더 해주시면은 좀 더 HDR 영상다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HDR이라는 게 뭘까요? High Dynamic Range라고 해가지고 명부와 암부를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영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밝은 부분은 확실하게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은 확실히 어둡게 해줘가지고 실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가깝게 보이게 밝기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각각의 책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컬러들을 잘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본연의 그런 컬러를 찾아주기 위해서 루머퓨전에서 편집을 해주시면은 좀 더 HDR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편집을 할 때 화사하고 컬러풀한 그런 영상들을 선호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영상을 누르게 되면은 컬러 및 효과를 줄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채도랑 비네팅 효과, 그 다음에 뭐 자신이 뭐 선호하는 그런 럿 또는 필터 있다고 하면은 이용해서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채도 110 항목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밝기, 대조, 채도, 진동값을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HDR스러운 색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도를 조절할 때 뭐 레드, 그린, 파랑의 그런 색감들을 조절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적절하게 색상 컬러를 찾아주세요. 추가적으로 비네팅 효과를 더 주셔도 좋습니다. 비네팅에서 강도, 반경을 조정해주세요. 선호하시는 뭐 러시나 필터가 있다면 적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색상 표현이 좀 더 멋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한 컬러의 그런 풍부한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 영상을 여러분이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루머퓨전에서 색 편집을 좀 해주시고 이제 출력을 해주시는 거죠. 출력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4K 시네마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선택해줍니다. 60프레임까지 프레임 등급을 올려주신 다음에 동영상 품질은 울트라로 선택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고급 설정에서 색 공간이 HDR10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영상을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목표로 한 거는 여러분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이용해서 HDR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깔려있는 유튜브 앱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파리에서 유튜브 채널로 가신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출력한 영상을 사진첩에 보면은 HDR이라는 게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 이거 HDR 영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영상을 사파리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유튜브 업로드 화질이 HDR라고 활성화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HDR 영상을 좀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두세 번 올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색상 표현이 좀 미스였던 것 같고 마지막에 올렸던 HDR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루마프젠 4K HDR이라고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거는 약간 제가 색편집을 좀 많이 손을 봐가지고 올렸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뭔가 좀 HDR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업로드된 영상은 유튜브에서 HDR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HDR 영상을 한번 다뤄보시고 만들어보시고 해서 풍부한 컬러가 담긴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기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